아, 시작 됐나요? 네. 어, 네. 어, 네. 이게 라이브의 몸이죠.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또 소셜 라이브는 약간 시간이 늦어요. 네. 네. 아, 여러분. 네. 네, 까까오 입고 나왔어요. 까까오 님.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저기 이노베이션 떨리네. 허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쪽. 그렇죠. 네. 오늘 지금 슈나이더 일렉트릭.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아주 큰 행사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줄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한번 좀 돕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저를 모르는 분이 있구나 참. 저는 도안구 기자입니다. 테크 쪽에 한 18년 정도 취재했는데요. 아, 제가 이쪽은 전통 산업,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산업 인터넷, 뭐 진짜 디지털 혁신의 산 증인, 182년 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전문가를 한번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PA팀에 근무하고 있는 차지연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오늘 이 허브에 지금 워커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다 생생한 이 허브의 현장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즐거운 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어떤 거 발표하세요? 아, 저는 사실 저희 이코스트럭처라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네. 그 이코스트럭처 중에 커넥티드 그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가장 밑에 있는 라인. 네네. 그 중에서 필드 디바이스라는 제품을 저쪽에서 지금 네,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방문 못하신 분들은 저희 네네. 부스 넣어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짝 알려드리면 화공과 출신의 유능한 엔지니어야. 그래서 엄청난 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행사에 대해서 약간 간략히 좀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슈나이더의 일렉트릭의 어떤 제품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요 키워드 하나만 잘 들어놓으시면 진짜 딱 좋아요. 뭐냐면 에코 스트럭처. 이게 에코 스트럭처 빌딩, 에코 스트럭처 플랜트 앤 모신, 에코 스트럭처 IT, 에코 스트럭처 파워, 에코 스트럭처 그리드, 에코 스트럭처 자체가 또 솔루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코 스트럭처 하면 그 뒤에 되게 많은 게 붙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가까이 있는 뭐 빌딩부터 가나요? 근데 그 전에 저희 네. 준비한 선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준비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네 선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기사님 저희 한 번만 네. 소개시켜드릴까요? 네, 이거 좀 잠깐 네. 들으면 얘기하세요. 네. 제가 네 저희 일단 지금 저희 페이스북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 두 분을 추첨해서 1등 2등 상품을 최종 마지막에 이제 쇼가 끝난 후에 저희가 선발해서 상품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중간 중간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렇게 선풍기를 선물을 드릴 예정. 이니까요. 네.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이거 보면 이거 보시죠? 안구를 편안하게 하는 거야. 안구를 편안하게. 제 이름이 도안구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많이들 들으셨나요? 지금 쉬운 설명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셨죠? 지연아 님께서 쉬운 설명이라고 네. 네. 댓글 달아 주셨습니다. 네, 쉬운 설명?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 벌써요? 네, 선풍기. 선풍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연아 님 선풍기 하나 네. 쏴 드리고 나중에 방송 끝나시면 네. 기억하고 계셨다가 슈나이더 이쪽에서 아마 이름도 발표하긴 할 텐데 혹시 또 모르니까 나중에 쪽지로 야 나 그거 선풍기 주기로 했다 꼭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현장을 가서 네.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머신 파트부터 네. 한번 같이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3층인데요. 네. 방문객들이 꽤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아까도 보니까 막 고객들이 계속 가서 네, 계속 상담을 요청하는데 계속 상담 요청했었죠. 저희 네네. 그러면 이제 머신 쪽에 플랜트 머신 쪽에 저희 트라이코나스 제품 먼저 한번 보시고 네. 가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 플랜트 쪽.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긴 다 뭐, 선남선녀? 요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 스트럭처, 플랜트 앤 머신. 네, 그 중에 플랜트. 네. 일단, 잘생기신 분,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사업부의 정완채 매니저라고 하는데. 네네. 그 에코 스트럭처의 플랜트 존에서는요. 네. 석유화. 아니면 뭐 철강, 뭐 식품화, 뭐 시멘트 공장 같은 이제 산업 제조 분야에 대한 솔루션들을 소개하는 곳인데요. 네네네. 에코스트럭처 플랜트에서는 네.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제 IIoT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객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제조 과정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함으로써 그 공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그 플랜트의 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소형 제조업체부터 대형 플랜트까지 고객들로 하여금 적절한 솔루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182년 됐는데 제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역사를 잠깐 봤는데요. 원래 철강 회사였어요. 그래서 조선업도 해. 그러다가 이거 경쟁력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매각하면서 문제는 그 사업을 끝낸 게 아니라 거기에서 했던 노하우 있죠. 이건 그대로 갖고 그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돼. 아주 영리하고 구조연구 잘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에도 간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안전성 요즘 이슈가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뭐 트라이코넥스? 예예예. 예. 그런 게 있던데 그건 또 안전성은 또 1위 공장, 예, 예. 이 플랜트하고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사람이 다치면 안 되나요? 당연히 다치면 안 되겠죠.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네네. 저희 이제 스튜어드 일렉트릭에서는 이제 뭐 석유화학이나 전기 플랜트 네네. 같은 고위험군 산업 분야에 저희가 안전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브랜드 이름이 트라이코넥스입니다. 아, 트라이코넥스. 예.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요거는 저희 이제 최근에 그 발매가 된 트라이콘 CX라고 하는 3중화 그 PLC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IO,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뭐 IO 버스, 네네. CPU 전부 다 3중화로 네. 구성이 돼 있어서 어느 하나의 그 페일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공장 셧다운 없이 계속 곡서 공장을 운영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면 고가용성 제품이네요. 맞습니다. 가용성, 뭐 어베일러빌리티, 네. 흔히 얘기하는 어베일러빌리티. 아이티에서만 나왔던 용어가 갑자기 예. 엔터프라이즈. 맞죠. 공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예, 예, 맞습니다. 매체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최고급 매체. 정확하십니다. 이게 전문가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플랜트의 릴라이어빌리티와 어베일러빌리티를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 자체의 생명과 자산과 그다음에 고객의 이윤을 맥시마이저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인터넷선 랜 케이블 네, 예. RJ45 케이블입니다, 여러분. 네, 네. 제가 예전에 이거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상인단에 보시는 건 이제 메인 샷시, 그러니까 CPU가 장착되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하단에 보시는 것은 이제 IO 모듈들, 그러니까 각종 필드 기기들, 뭐 센서류나 밸브하고 연결되는 그 확장 IO 샷시 부분인데, 왜 여기 보시면 선이 세 가닥인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삼중화?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서로 이제 IO 버스, CPU, IO 모듈과 전부 다 삼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 세 가닥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전한 숫자 3, 네, 3분지기, 전화 3분지기 제품에 넣었어요. 뭐 하나 고장나도 걱정하지 마. 네, 오늘 오전에 고객들이 많이 문의가 있었죠? 네, 아주 많이 오셔가지고요.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끔씩은 뭐 좀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답변하느라 진땀을 빼겠는데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들의 수준이 또 우리나라 고객들 좀 높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들 어떻게 뭐 또 올라온 내용들이 있나요? 댓글이 네. 설명하시는 분이 너무 대단해 보이신 멋져브러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매니저님. 네, 큰 칭찬 받으셨습니다. 네. 네. 진짜 네.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 그런 회사 아닙니다. 네. 네, 이번엔 그러면 또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엔 역시 네, 플랜트 사업부에 네. 네, 저희 인더스트리 쪽으로 가서 네, 플랜트 앤 머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이쪽이 저희 네, 에코스 네네. 머신 사업부 네네. 제품들이 있는 곳인데요. 네네. 이번에 인더스트리 쪽으로 한번 가서 네, 인더스트리 쪽으로 저희 가서 제품을 한번 보시도록 여기 보면 하겠습니다. 진짜 전통적이야. 근데 이 전통적인 산업군이 이제 테크, IT 쪽이랑 이제 결합되면서 또 다른 결합을 해가지고 네, 그죠. 오히려 뭐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시네요, 이제. 그죠. 저희가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자 네,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거친 장비들 또 스마트한 장비들이 있어. 네. 이쪽에 그러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사업부의 이선철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쪽에 이제 에코스트럭처 머신 이쪽에 있는데 이쪽 제품들은 어떤 거인지 제품이나 아니면 솔루션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앞쪽 판넬을 보시면 이게 많은 다 예, 제품들이 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쪽에 들어가는? 네,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네네. 제품들이고요. 네네. 하위에 VSD 인버터 네네. 그리고 모션 네. 이제 스위치 센서류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네네. 이제 중간에 엣지 컨트롤 이제 레이어에서 네. PLC, HMI, 세이프티 PLC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위에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인 그 머신 어드바이저 제품과 AR 증강현실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판넬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여기 잠깐 비춰주면 이게 아주 쉽게 이해하면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커넥티드 프로덕트. 연결돼 있어 자기네들끼리. 예전에 떨어져 있는데 요즘 연결 시대 아닙니까? 사람만 연결하는 시대가 아니야. 기계끼리 연결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 엣지 컨트롤 이쪽에서 이런 걸 잘 지어야 해요. 그러다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센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데이터 분석해야 되거든. 분석은 여기 위에 올려. 여기 보시면 앱도 있고 뭐 분석하고 서비스가 있지. 이게 이제 세 개의 이 레이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딱 세 개 아시잖아요? 끝났어요. 스마트 머신, 스마트 팩토리. 아, 나 다 알아. 슈나이더 일렉트릭한테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의 네. 홍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딱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는 IoT도 취재하고 클라우드 취재했는데 저는 테크 쪽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아, 왜냐면 클라우드 서버만 보고 맨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 여기가 엣지 아 그래서 IoT의 엣지단 엣지 클라우드 이슈가 좀 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네 뭐 이런 거죠 지금. 모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거야. 모든 솔루션이 저희 네네. 이코스트럭처 머신 네네. 부스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그럼 요즘 이제 국내 기업들 제조업이든 아니면 아까 말한 뭐 다른 사업에서도 네. 지금 스마트 네. 팩토리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네. 제조업의 혁신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겠네요. 저희는 이제 선두주자로 지금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과 이제 실제 공장을 이제 만들 때 네. 제 제품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공장 설계할 때부터 여기랑 같이 의논한다. 다 짓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나 새로운 공장 줘야 되는데. 중국 진출한다. 아니면 한국에 뭐 평택에 뭐 짓는다. 아니면 뭐 저기 울산에 뭐 짓는다. 그때 미리 설계 단계부터. 네, 맞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요구사항이 많겠네, 그러면. 뭐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어느 고객들의 질문 사항도 많았나요? 이거는 기업 비밀인데, LCD 업체부터 뭐 자동차, 모든 분들이 다양한 업체에서 다녀가셨습니다. 네. 아, 진짜 연결된 세상. 네, 기계들도 연결되다 보니까 진짜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재미난 회사 같습니다. 또 뭐 댓글에 재미난 게 또 없나요? 댓글이요? 질문이 없었나요? 여러분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진짜 스마트 팩토리.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라든가 플랜트. 네. 석유철강. 네. 여러분 같아요. 에코스트럭처. 네. 그럼 저쪽으로 한번 또 가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AR, VR, 증강현실 저희 회사에도 그런 제품군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포트폴리오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곳으로 한번 안내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도 막 보니까 막 그 기계에다가 댔더니 기계 상태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여러분 여기 그 게임장이 아니야.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장 같아. 젊은 친구들이 제조업에 오면 바로 익숙해질 것 같아.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중에 시간 좀 잠깐 내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비바에서 소프트웨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연경입니다. 아비바요? 네. 저 순간 아비바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경솔했어요. 아비바. 네. 근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인데 아비바를 소개하는 이유가 특별히? 아비바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3D 그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인데요. 네. 작년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4조 인수했어. 그 뉴스를 딱 봤더니 세 번을 떨어졌 두 번을 빠꾸냈나 봐요. 근데도 세 번째 인수 합수. 예, 맞아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또 올 초부터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이 아비바로 같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는 아비바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소프트웨어 제품들. 예. 많은 제품들이 같이. 그건 이해해요. 근데 여기 예. AR. 체험장, 네. VR 체험, 가상현실 체험장이 왜 제조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스마트 머신 파워 이런 데서 왜 나온 거죠? 예, 뭐 데모를 계속 시연해주고 주십시오. 저 뭐예요? 지금 이 보고 계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R, VR, Immersive Training System이라 그래서 네네. AR, VR 다 들어가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차세대 3D 게임 기술을 활용해서 공장이라든지 실제 작업 환경을 가상현실로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대로? 예. 진짜 공장을? 진짜 공장처럼 재현을 네네. 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자가 네. 이제 언제든지 원하는 때 이 교육 시스템을, 그러니까는 트레이닝을 받도록 하는 그런 교육용 몰입형 시스템 솔루션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5월 초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MS에 말이죠.
여기 MS라고도 친하던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홀로렌즈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전 세계 개발자 행사 때 제조업체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나왔는데, 그럼 여기랑 같이 협력한 거였겠네요? 예, 그 그렇죠. 시연들이? 예,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네. 보시는 솔루션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네. 이전 솔루션 명은 아이스임인데 아이스임은 10년도 더 된 저희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아, 그럼 이게 공장에 안 가도? 안 가도. 그 자리에서? 예, 가상현실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예, 어디에 있든지. 예. 혹은 제가 지금 당장 네. 새로운 새롭게 조인한 그쵸, 트레이너인데 당장 공장에 가동을 투입돼야 돼요. 네네. 그럴 경우에 단 한 몇 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장 현장에 가셔서 오퍼레이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아, 또 뭐 전 세계 각지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네. 각 지역별로 꼭 본사에 오지 않아도 요 교육 프로그램 보내면 동일한 공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다 교육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출장도 가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출장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게 그렇죠. VR에 뜨는 거라 네. 어떻게 보면 진짜 한 30대까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다들 예.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네. 20대는 더 빠르게 그러니까 습득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총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총 넣어주는 거. 지금 도항구 기자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30대로 보이시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돌 맞아. 이거 직접 체험하시면 아마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상현실 외에 AR들 이제 증강현실이 네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모 안에는 재현해놓은 거는 가상현 공장 그대로를 재현해놓은 거지만 네네. 실제로 이 안에 보여지는 솔루션들은 다 증강현실로 보여지고 네네. 있는 겁니다.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네.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여러분 진짜 이게 IT 기술 3D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공장하고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전 세계 교육도 하고 신제품 나오면 또 바로 하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그럼 팀장님은 근데 이거 막 전 제품 같은 거 막 이걸로 체험해 보시겠네요? 아, 그런 기회가... 게임 하시는 거 아니야? 게임 하시는 거 아니야? 누가 오면은 야야 바꿔 이렇게 하고 그 전에 야 3D 게임 다다다다 워낙에 지금 VR 그 AR 기술이 좋아져서 네네. 뭐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전역에서는 이제 산업 전반 전역에서는 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임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업 현장에 VR 기술, AR 기술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시간 내서 질문 왔어요? 와, 그분은 선물죠. 선물죠. 누구예요? 이분 아까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네. 아까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또 준대. 또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님. 네. 에러 상황에 대한 대비도 연습할 수 있냐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러 상황에 대한 그렇죠.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작업자를 교육시키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어떤 어전트 상황들을 저희가 네네. 다 프로그램에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 교육자가 반드시 이런 어전트한 상황에서 교육이 네. 되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을 그 어전트한 상황을 넣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긴급 상황이나 이런 상황, 진짜 공연에 있을 만한 전혀 얘기치 못했던 것도 한번 넣어보고 그렇죠. 그때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이 데모가 나중에 뭐 후반부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네. 대시보드를 통해서 지금 기계가 에러가 생겼네? 그럼 그 에러를 어디서 확인할지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 당연히 됩니다. 이게 슈나이더 저기 그 상암에 있는데 거기 가도 구경할 수 있나요? 체험? 예. 제가 그 데모 장비는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시고 오시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예. 게임도 한번 시켜주시고 예. 진짜 상황을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4조 원으로 인수하고 네. 소프트웨어 3D 엔진 회사를 저희 슈나이더와 엄청 탈바꿈 하시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네네. 저희 프로덕트를 유지하면서 네네. 또 이제 새로운 산업군 또 이제 그런 산업이 요구하는 그런 네네. 포트폴리오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여긴 또 빌딩. 그렇죠. 네. 저희 에코 스트럭처의 약간 네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 빌딩 제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생긴 사람이 혼자 기다리고 다 도망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슈나이더의 이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베이스. 네. 영어 배운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 뭐 네. 에코 스트럭처 빌딩. 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솔루션 요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데모는 일단 이쪽 보세요. 잘생긴 얼굴 이쪽 한 건물을 이제 데모를 준비했고요. 네네. 한 건물 안에 전기가 들어오는 이제 파워 쪽, 네네. 그다음에
건물 안에 있는 기계 설비에 대한 설비제어 쪽, 네. 그리고 일단 기준을 수술실로 병원으로 잡았습니다. 병원. 그래서 병원 내 수술실이나 병실이나 간호사실 위주로 이렇게 데모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렇죠. 수술하는데 전기랑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진짜 생명을 다루는 곳. 예. 네. 그러면 여기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이쪽에 있을게요. 네. 이쪽에 서시면 됩니다. 이쪽. 제 옆에. 이걸 보셔야 되니까. 그럼 제가 이쪽에. 그럴까요? 아니, 마이크 때문에? 네. 아니요. 우리 내외하고 있나? 이쪽에 계세요, 그러면. 예. 일단 저희가 전기 판넬을 배전반, 분전반, MTC반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네. 배전반에서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이제 전기 사고 중에 이제 정전일 때. 정전. 예.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엔드유저를 만나 보시면 정전일 때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분들이 어떤 가진 배경 지식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리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발전기를 가동하고 GPS를 이용해서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꾸몄거든요.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안전전원이 들어가고 있고 부하의 전원이 다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전원이 터치가 가능한가요? 예. 안전전원이 이제 정전이 됐을 때 UPS 전원이 살고 발전기를 돌리고 어느 정도 싱크가 맞으면 이제 투입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UPS? 예. 예, UPS 이제 꺼지죠. 급하게 나갔을 때 준비하고 있다가 저기 일단 전력 주고 그러면서 안에 있는 비상 발전기를 돌려서 일단 응급 상황은 체크하고 그때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일단 비상전이 있으니까 크게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부하를 보시면은 수술실은 사실은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곳이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병실과 빌딩은 뭐 약간의 어떤 뭐 지연이 있어도 크게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중환자실만 빼면 예. 요 상태에서 이제 상용전원이 한전에서 전원이 다시 투입이 되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소스 체인지하는 동안에 UPS가 커버를 해주고요. 수술실만 커버를 해주고 소스 체인지 완료가 되면 다시 정상 상태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 HA는 아닌데 가용성을 저렇게 상황을 만들었고 이건 이제 분전반은 또 어떤 역할을 하죠? 그 보통 그 건물을 만들고 그 전기세라 그러죠? 네네. 비용에 대한 걸 판단하실 전기요금, 때 메인에 고급 메탈을 하나 달고 우리 이 건물 이번 달에 얼마 썼지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요즘은 IoT 시대에서는 그것보다는 어떤 부하가 전기를 많이 썼지라는 게 더 중요한 이슈거든요. 몇 층에 어디에 뭐에 누가 타 누가 난 네가 에너지를 얼마 쓰니 다 알아 히트를 몰래 썼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부하를 켰을 때 고조파가 많이 발생을 했고 어떤 부하를 켰을 때 연결이 뭐 안 좋았다 이런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다 이벤트로 기록이 남거든요. 이런 건 또 뒤에 또 이제 대시보드로 저기 화면에 다 볼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 아주 쉽게. 이런 대시보드에서 올라오는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해야지 에너지가 세이빙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슈나이더의 어떤 장점은 기존에 있는 이제 큰 전기에 대한 어떤 제어도 가능하지만 말단에 있는 전기도 제어 가능하고 모니터링 가능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런 게 뭐 스마트 계량기 같은 건가요? 저희는 이제 파워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조그만한 서킷 브레이크에다가 파워텍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 부하에 뭐 전압, 전류, 에너지, 역률까지 에어컨에 이제 지금 어떤 무선으로 지금 하고 무선으로 이제 다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무선으로요? 네. 이제 다 터치로 다. 네, 터치로 이제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모르고 이게 장난치면 안 되겠네요. 감전사고의 우려 같은 거는? 감전사고는 이 제품 차단 옆에 BG 모듈을 달게 되면 감전사고에 대한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세사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전시라 좀 약간 쉽게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한 칸인데 BG 모듈을 달면 한 칸 더 달아야 돼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어플리케이션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 병원 쪽에다가 그 비지 모듈을 달았는데 요즘 병원은 완전 공원이에요. 가면은 공원이거든요. 쉽게 쉴 수 있게. 네, 쉽게 너무 크고 공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외부에 이제 조명 기구들이 있는데
이제 공원 스타일이면서도 외부에 전기를 쓰니까 노출이 되겠죠. 네. 더군다나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는 누전의 원인도 있으니까 그런 비지 모듈을 달아서 이제 주변에 있던 누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 병원은 또 이게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좀 크게 짓잖아요. 네. 그 한전에서 2만 라인 지하 포설해요. 전봇대에서 내려온 건 12,000 킬로와트. 지하 포설 2만. 그 한 듀얼로 이렇게 가면은 멀쩡해. 그러면 일단 네. 건물. 네. 네네. 이쪽은 이제 일반 빌딩에 대한 데모고요. 오른쪽에 이제 헬스케어에서 네네. 이제 관련 데모인데, 네. 먼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네. 최초에 이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입원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그러면 입원 시스템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네. 접근을 해서 만약에 그 룸이 네. 비어 있는 룸이라면 네. 뭐 바로 보내면 되니까요. 예. 네, 그리고 그 접근한 그 환자에 대해서 뭐 호실을 정하겠죠. 네네네. 그러면 303호실로 정하면은 그 사무실 그 호실에 대한 전기를 공급해주고 뭐 낮이면은 블라인드를 알아서 열어주고 네네네. 또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공조기가 네. 자동으로 돌아가고 네, 돌아가면서 온도가 낮다 그러면 히팅도 해주고 뭐 쿨링도 해주고 왜냐면은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네네. 네네. 자기 병실에 갔을 때 너무 덥덥하고 뭐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들어갔을 때 예, 가장 쾌적한 환경을 이제 조성해주기 위한 이제 사전 작업을 미리 해주는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뭐 퇴실 절차가 끝나면은 온상 복귀가 되고 그 룸에는 전기가 이제 끊어져서 이제 대기 전력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큰 빌딩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재개발 같은 게 있잖아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사실 모 아파트에 이제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피해갈 수 없어요. 예. 앞에 보셨던 이제 MCCB 시스템이라든지 배전반이라든지 분전반 시스템이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네네. 보통 우리가 발전기 용량을 선정할 때 발전기가 가동했을 때 그 발전기가 커버해야 할 부하의 어떤 양에 따라서 뭐 발전기를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동판넬, 비상판넬 뭐 이렇게 판넬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네네. 별 필요가 없더라도 비상시에 그 판넬 전원을 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하들에 맞춰서 발전기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굳이 큰 발전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최적화된 거를 하면 예, 그 부하에 맞게끔만 딱 선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병실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예.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슈나이더가 과거에는 전기 위주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다 그러면 네네네. 앞으로는 사람 위주의 솔루션을 좀 제공할 생각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어떤 태그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의 모든 사물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여줄 수 있다. 네네. 사실 진정한 IoT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 데모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자가 병실에 누워 있을 때 뭐 간호사를 콜한다든가 아니면 수술을 받을 때 의사의 입장에서 수술 환경을 뭐 원활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뭐 시간 아니면 가스 이런 내용을 또 볼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간호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뭐 편하게 뭐 한 뭐 할 수 있게끔 항상 뭐 이런 콜을 제때제때 받을 수 있게끔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303 사무실에서 예. SOS가 왔네요. 그럼 이제 클리어를 하고 303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다른 시스템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 근데 저희 시스템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콜을 하고 나서 네. 어떤 특정 시간 안에 간호사의 액션이 없으면 네. 시스템에서 간호사를 다시 콜을 합니다. 관리자들이? 시스템이요. 알아서? 네. 몇 초 간격 안 받으면 다시? 네, 다시 콜을 하는 거죠. 그때 콜은 단순하게 이 간호사실을 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해당 간호사한테 직접 콜을 하는 거죠. 문자를 보내거나 네.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콜을 하게.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에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전기나 뭐 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사람 중심의 어떤 펑션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규모 형적은 뭡니까? 우리가 감충하나요?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일종의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 환자 입장에도 시끄럽고 네, 사실 그게
병의 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실이라든지 뭐 진료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홀이라든지 이런 이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노이즈의 레벨이 좀 달라요. 기준의 레벨이.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 벗어나는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뭐 간호사실을 콜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원펀치로 조용히 해 막 이런 아, 네. 어,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진짜 그 되게 재미난 빌딩 관련된 이런 게 들어간 빌딩에 살고 싶어요. 네. 요새 헬스케어 각광받고 있는 헬스케어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런 특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고객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또 깊이 있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마지막 또, 여기 또 이제 IT 존이 또 있거든요. 네. 마지막 저희 목적지로 IT 존으로 한번 가서 또 반갑네요. 제가 IT 했던 사람 있잖아요. 맞아. 아까 한참 이렇게 IT 산업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전문 분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UPS부터 막 이런 거 막 쫙 있어. 데이터 센터. 반가운 이름이 여기 있어. 데이터 센터. 여러분 데이터 센터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심장부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여기 계시면 됩니다. 마이크 때문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사업본부의 김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에코스트럭처 IT. 이쪽은 또 어떤 제품들? 되게 반가운 이름들이 있어. 데이터센터라든가 UPS. 데이터센터의 장비들에 대해서 되게 뭐 관심이 많으시거나 좀 뭐.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데이터센터를 취재한 적 있어요. 전기. 예. 충주시 네 개. 예. 한국 막 KT 데이터센터 하나가 충주시 1년치 전기 요금. 그런 걸 기사 써가지고 발칵 뒤집혔어. 예전에. 일단 제가 맡은 부분은 에코스트럭처 IT 부분에서 어셋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어떤 이 부스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IoT, 뭐 IIoT 막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뭐 커넥티드 디바이스. 재밌었어요. 네, 재밌으셨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연결을 했어. 연결을 했는데 뭘 하려고 도대체 연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연결을 하면 뭐가 좋아요? 그렇죠. 이 어셋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는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커넥트 하라고 했는데 그래 연결했어. 뭐가 좋은데? 그에 대한 답을. 가장 그 커스터머가 원하는 어떤 커스터머 우리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뭐 어렵고 또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제 얼굴이 아니라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고객님들의 모바일 폰,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핸드폰 화면을 크게 확대를 시킨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어셋 어드바이저라는 건 우리가 연결을 시킨 장비들, 데이터 센터니까 UPS 장비, 쿨링 장비, 혹은 뭐 렉 PDU 또는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내 감시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런 연결된 장비로부터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송신을 해서 슈나이더의 서비스 뷰로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이 장비들을 모니터링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앱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바일 앱을 보시면 이게 기본적인 대시보드예요. 그러니까 즉 고객이 현장에 없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없고 집에 퇴근을 한 상태에도 이 지금 이제 고객이 현장에 있는 UPS나 뭐 쿨링 장비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세 개의 디바이스 빨간색 사면 세 개의 디바이스에서 알람이 발생했다라는 표시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34개의 경미한 알람이 발생했다는 거고 느낌표는 한 개의 조금 크리티컬한 알람이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러한 알람이 5월 25일부터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건 간략한 대시보드고 이제 밑에 요 디바이스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디바이스 쪽을 클릭을 하면 지금 어떠한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고객의 장비들의 상태가 지금 나옵니다. 보시면 뭐 넷보츠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우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감시 장비고요. 렉 PDU 혹은 UPS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보시면 지금 보면은 상황이 지금 데이터 센터 안에 26도 뭐 이렇게 온도하고 습도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다 모바일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뭐 UPS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아 이게 각 상에 예, 상에 그리고 만약에 파워가 컷오프가 되더라도 배터리가 아, 지금 상태에서는 23분 정도를 견딜 수 있구나. 뭐 이런 추가적인 장비의 데이터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을 어떻게 고객이 현장에 없더라도 퇴근 후에도 쉽게 이렇게 모바일 폰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대응해야 되니까. 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인시던트 보시죠. 이게 실제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미국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연결을 한 거에서. 자, 아까 거기 IP가 딱 나오길래, 오, 뭐 나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하나. 시연을 하더라도. 예. 나라로 안 하시는군요. 예, 그럼요. 다 티가 납니다. 네. 진짜 데이터 센터랑 연결해놓고요. 예. 뭐 대단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피스 UPS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UPS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이 서비스 뷰로가 지금 현재 서비스 뷰로는 인도,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곳에 서비스 뷰로들이 있습니다. 이 뷰로에서 지금 고객들의 연결된 장비들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알람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이 앱을 통해서 채팅으로 이 UPS에 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영화트가 걸렸으니까 뭔가가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확인을 하세요 라는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혹은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람을 받았는데 내가 집에 있습니다. 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럼 자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사용자? 사람 모습 있죠? 이게 보면 오늘 근무자가 누군지 아니면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가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지금 파비오, 그리폰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근무 중이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근무가 아니죠. 지금 보면 오프 듀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현장에 없으니까 파비오한테 전화를 해서 UPS를 확인하라고 해야겠네. 그래서 통화를 해서 그거 좀 확인 좀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연락이 안 되거나 조금 조치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여기 슈나이더 서포트라는 폰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슈나이더하고 다이렉트 연결이 돼서 조직 내부에 있는 분들의 연락처를 항상 연동해놓고 정 아니면 또 슈나이더 또 서포트 팀하고 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망까지 다 그래서 일종의 삼각 그러네요. 구조죠. 그러니까 뷰로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주고 실제로 대응을 하고 더 보다 정확하고 어떤 뭐 그런 그 문제 해결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건 또 로컬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그 알람을 받고 또 고객 현장에 가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최적화된 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바일만 있으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뭐 그 네이버라든가 삼성이라든가 KT라든가 요즘 막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막 했는데 거기에다 막 물어보거든요. 거기 얘기 안 하는데 여기다가 몰래 여기 팀장님 거기 요즘 어느 회사에 뭐 들어가 이러면 싹 알려주면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뭐 빅데이터 얘기는 슈나이더는 사실 180년 이상 지금 뭐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데이터나 뭐 이런 뭐 관리 노하우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슈나이더의 APC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점유율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그 제품들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상당히 고객에게는 만족스러운 그러한 어떤 이렇게 되면 이제 운영 유지를 하는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급하게 빨리 뭐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운영비 혹은 안정성 이런 데서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자 지금 화공과 엔지니어가 IT 쪽 관심이 많으신 거 봐요. 네. 자 이제는 다 커넥티잖아요.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UPS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실시간으로 자 파워 전력이 인풋은 들어오는 게 없는데 아웃풋은 나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다는 거죠. 충전은 되고 있지 않고 계속 전기는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23분을 견딜 수 있는 배터리가 계속 소진이 되겠죠. 그럼 23분 후에는 배터리가 끝나게 되면 지금 여기 걸려있는 부하들은
끊기게 되겠습니다. 그럼 23분 안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23분이 지난 후에 UPS가 동작을 안 한 다음에 이걸 알게 되게 되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죽은 다음에,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를 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코스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취재할 때 보면 그 분석하고 막 예측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옛날에도 예측 썼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네. 그때 어떤 분이 옛날 예측은 과거를 봤다가 예측은 이제 현재를 보는데 지금은 미래를 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 네가 고장날 거 미리 아니까 충전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럼 24시간 계속 운영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 제가 알려드렸죠. 이것만 알면 돼. 여기 커넥티드 프로토 여기도 똑같아. 예측 컨트롤 여기 앱하고 분석 서비스 요거 이렇게 딱 하잖아요. 예, 모든 그 슈나이더 제품군이라든가 그 어떤 산업군 아까 말한 에코 스트럭처에 이해할 때 보면 가서 물어보시면 돼. 여러분 커넥트 디바이스 어디 있어? 여기 엣지 컨트롤 뭐야? 분석 이거 아시잖아요. 그럼 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저렇게 다 3개층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재미난 게 많았네요. 네, 그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저희 그 모델군을 아까 말씀하신 그 커넥티드 프로덕트, 그다음에 엣지 컨트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앱까지 해서 저희가 저희 에코스트럭처가 어떤 레이어층을 갖고 있는지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면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저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다른 애 가서 내가 다 한다고 해서 야 니네가 IoT를 알아? 내가 갔다 왔어. 이러면은 그런 경험을 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꼭 저희 회사에 홍보대사가 필요하다면은 기사님을 꼭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화공과 하시면서 또 이거 다 이제 아시게 됐네요? 저희 회사가 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전 사원에게 에코스트럭처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거 진짜 아까 그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기조연설에 이제 또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자동화 그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저 VR 같은 걸 보니까 여러분 그 약간 팁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 보고 디지털 트윈이 뭐야 했는데 쌍둥이잖아요. 네. 그 아까 말한 대로 제조 공장, 오프라인 공정이라든가 화면을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놓고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디지털 쌍둥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전 세계 공장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부품도 그죠. 다 교육하고 그죠. 미리 예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182년 혁신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잘 둘러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뉴스를 보시고 저희 또 한번 다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진짜 네. 나중에 저희... 계속 방송하시겠는데요? 저요? 네, 제가 이거 계속 시키라고 얘기하고 갈게요. 딱 걸렸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남은 시간도 유익한 시간 되세요. 네.